연세대와 한라대 등 대학 세 곳이 밀집해 있는 원주시 흥원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대학타운 조성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계획을 들여다보니 대학타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학과 관련된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고 사실상 택지 개발에 가까웠습니다. 윤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제 대학 세 곳이 밀집해 있는 원주시 흥원면 일대. 대학가라고 부를 만하지만 실상은 원룸촌, 식당, 술집 등이 대부분이고 문화 편의시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학 간 직선 거리는 멀지 않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학교 학생 간 교류도 어렵고 방학이면 공동화 현상도 나타나 주변 상권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년 전부터 대학타운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대학과 학생,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는 것입니다. 좀 대학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도 형성이 되고 또 남은 역세권이 개발되고 대학타운이 개발되면은 흥원면이 제2의 도약의 발판에 기회가 되지 않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던 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흥원면 일대 7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444억 원을 들여 아파트와 주상복합, 문화광장 등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계획을 들여다보니 대학타운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전체 사업 면적 가운데 7분의 6은 아파트 560세대, 주상복합 550세대, 각각 20층과 36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데 사용됩니다. 대학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대학타운에 해당되는 시설은 사업 면적의 7분의 1 수준인 11,00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광장과 그 옆에 2, 3층짜리 건물 하나가 전부입니다. 대학타운을 통해 뭘 할지 3개 대학과의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산학협력이나 공동 캠퍼스 구축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택지 조성 사업인 것 같아서 대학이랑은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명칭이 대학타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시에서 저희 쪽에 뭐 연락이 온 것도 전혀 없었고 원주시는 시가 우선 부지를 마련하고 건설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인데 사업자의 투자 손익 등을 고려하다 보니 대학이나 주민 관련 공간 축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명칭은 분명 대학타운이지만 사실상 아파트 단지 위주의 소규모 택지 개발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